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노하워 27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철학관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죠. 캠코더라고 그러죠.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이 있어야 되죠. 뭐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조명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크린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뭐 여러분들은 굳이 스크린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촬영한 그 영상에 이제 자막이라든지 뭐 몇 가지를 넣으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이제 이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는 분이 그걸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하련다 이렇게 이제 제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걸 좀 장만해 달라 이렇게 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분 참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제 제가 그걸 한 바퀴 이렇게 똥 돌면서 이제 사줬거든요. 근데 돈이 총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30만 원이면 굉장히 싸게 한 거죠. 자, 어떻게 한 거 아니? 일단은 이제 카메라는 스마트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옛날 겁니다. 용량도 부족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요즘은 중고가 되게 좋습니다. 말이 중고지. 그 스마트폰 중고해도 되게 좋고, 5만원 아니면 6만원. 그러니까 5만원짜리는 조금 못하고, 6만원짜리는 억수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중고 스마트폰, 6만원짜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용량이 부족하니까, SD카드, 미니 SD카드라고 이제 조그만한 SD카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가 32기가, 32기가 하면, 어지간한 촬영 수백 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32기가가 14,000원 주고 하나 넣었습니다. 그거 넣고, 그럼 스마트폰에 딱 대니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삼각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하철역 요 앞에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번화가 이런 데 이제 가다 보면, 액세서리 파는 데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는 삼각대, 중국산 이제 허저불지한 거, 뭐 탁 치면 그냥 부러질 것 같은 거, 요 돈 얼마 안 합니다.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자체가 무게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2-3만원 주고 여러분들이 사면 되죠. 근데 이제 캠코더는 어떻게 하느냐? 캠코더를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캠코더보다 더 촬영이 잘 됩니다. 그리고 따로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리개라든지 ISO라든지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맞출 필요가 없죠. 왜? 스마트폰에 자동 기능을 딱 해놓으면 금방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캠코더 대신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죠. 그것도 중고를 사면 뭐 돈도 그렇게 들 것 없고, 새 스마트폰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목돈이 들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좀 용량이 부족하고 좀 버벅거리고 뭐 어쩌고 이런다고 그러면 절대 새 거를 사지 말고 중고를 사십시오. 그러면 돈이 몇 푼 안 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마이크하고 그 다음에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명이 없으면 이 촬영을 하면 영 깨째째하게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전기 파는 데 가면 요만한 LED판이 있습니다. 전기 광열기, 이렇게 이제 LED 광열기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LED 광열기 이릅니다. 그걸 하나 딱 사고 그 광열기를 밑에 고정시키는 삼각대를 하나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광열기 하나가 3만원, 삼각대 하나가 3만원, 그 다음에 그거 연결하는 전기는 전기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1,000원이면 돼요. 그래서 3만원, 3만원이니까 6만원이죠. 두 개니까 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그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전기 연결할 때 저도 이제 전기를 잘 모릅니다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없대. 아무튼 연결하면 된대요.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에 연결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 개 한 개 요렇게 한 개 한 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테이프 같은 거는 얼마나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똘똘 감아 가지고 전기 안 통하고로 매매 감아 놓으면 되죠. 그러면 122,000원 6만원, 6만원, 1,000원, 1,000원이니까 122,000원이면 조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명을 딱 하면 이렇게 좀 금방 조명이 오게 되면 눈이 좀 부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얀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딱 붙이면 그렇다고 뭐 두꺼운 천을 붙여놓으면 그 눈 부신다고 붙이면 조명이 아예 안 오죠. 그래서 하얀 종이, A4 종이 이제 이런 걸 딱 붙이면 눈부심이 덜해지면서 간접 조명이 오니까 이제 훨씬 더 이 촬영이 밝게 나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조명 설명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인데 이제 그 무선 마이크 뭐 좀 좋은 거 사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좋은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절대 비싼 거 제가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싼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뒤에 이제 잘하게 되면 그때는 뭐 비싼 걸 사셔도 상관없죠. 아무래도 비싼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크는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트 가면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면 요 귀에다 또 꽂고 마이크에다 또 꽂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 싹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을 굳이 연결 안 하더라도 블루투스 마이크 보통 3만원 정도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나왔죠. 조명 12만원, 캠코드 6만원, 그 다음에 SD 미니 카드 14,000원, 그 다음 블루투스 3만원. 이거 가격 다 하니까 뭐 16만원, 17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30만원이 들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트북, 이제 노트북이나 그 다음에 그 컴퓨터 대부분 다 낡은 겁니다. 자녀분들이 쓰다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한테 아마 아빠 쓰세요, 엄마 쓰세요 하면서 줬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트북, 자녀분들이 쓰다가 뭐 좀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한테 아마 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빵빵하고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굳이 노트북을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노트북이 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도 후진 겁니다. 컴퓨터도 뭐 안 돌아와요. 이 뭐가 한번 눌리면 한참 버벅거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후지면 돌리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SSD 하드라는 게 있습니다. SSD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그 하드 가서 컴퓨터 가게 물어보면 됩니다. 거기서 SSD 하드, SSD 하드는 좀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일반 하드디스크보다 대여섯 배 정도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컴퓨터를 좋은 걸 바꾸려고 그러면 목돈이 됩니다. 100만원, 110만원 뭐 이렇게 돈이 드니까 그 안에 SSD 카드, 그거는 삼성 거는 삼성 하드 250기가는 6만 5천원 정도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250기가 정도만 하면 됩니다. 500기가는 13만원 이렇게 비싸니까 삼성 하드 250기가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쓰면 되기 때문에 그 SSD 하드 250기가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 한 6만원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럼 그거를 딱 사가지고 컴퓨터 수리해 주는 데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 컴퓨터 가게가 하드디스크 사고 거기다가 윈도우를 좀 깔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깔아줍니다. 단 돈을 받고 하나 깔아주는데 보통 3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SSD 하드 250기가 6만 5천원 그 다음에 그거 깔아주는데 3만원 이렇게 하면 이제 9만 5천원 이렇게 거의 한 10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합해가지고 이제 한 30만원 정도가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이제 중고 노트, 컴퓨터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SSD 250기가 하드만 고쳐도 웬만하면 삼성 거를 사십시오. 삼성은 5년간 하드가 뻥나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근데 일반 다른 거는 3년밖에 이제 S를 안 해줍니다. 삼성이 5년을 해주니까 이 하드디스크라는 거는 언제 뻥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삼성 걸 다 놓으면 5년간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컴퓨터 하드 깔 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무비 메이커,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베가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피나클, 베가스, 그 다음에 뭐 하여간 그 편집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여러분 쓰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여러 개 써본 것 중에서 무비 메이커, 무비 마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 메이커, 무비 마크. 그거는 MS 윈도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최신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평생 쓰는데 최신은 6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 구형들 이런 거는 이제 공짜로 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거 좀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깔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MS사의 무비 메이커 그거는 되게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냥 뻑뻑 이렇게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고 딱 이렇게 눌리고 자막 툭툭툭 두드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무비메이커 사용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것도 한 서너 개만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쓰는 게 자막 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자르는 거, 그 다음에 합치는 거 뭐 이런 몇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 보고 배워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홍보, 철학관 홍보 영상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세요. 직접 만들어서 그걸 요즘은 이제 플랫폼 세상이라 그랬죠.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유튜브나 그다음 카카오 스토리나 그리고 밴드 그리고 뭐 네이버 채널 TV 이런 데 여러분들이 올리면 돼요.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전부 공짜입니다. 그래서 쭉 올리다 보면 뭐 그거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이렇게 공유해 주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 보면 야 이거 보면 좋아요 좀 늘려주고 공유해 줘. 그리고 또 손님들 하면 제가 이거 올리니까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면 자꾸 보세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좋아요 눌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관 창업을 하면 제일 문제가 홍보입니다. 알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홍보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이게 많이 들어요. 이게 많으면 여러분들이 뭐 몇백만 원 주고 뭐 몇천만 원 주고 홍보하면 됩니다. 밴드 한번 홍보하는데 4,400만 원 주면 돼요. 4,400만 원 주면 밴드 홍보 다 해줍니다. 한 방에 한 번에. 그리고 그 4,400만 원 그날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라는 거는 잘하면 참 좋은데 못하면 그 돈은 그냥 훨훨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홍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냥 조금씩 하다 보면 돈도 안 들고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 가지고 뭐 하루에 한 개고 두 개고 세 개고 뭐 그냥 10개를 만들면 뭐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10개를 만들어도 만들어서 계속 올리면 돼요. 올리다 보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조금씩 하루에 한 몇 명씩 늘어납니다. 저도 요새 또 다른 채널에다가 하나를 개설했는데 영상을 하니까 어저께 35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컨텐츠를 보면 그 광고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돈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데 어저께 35원 벌었습니다. 35원.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요. 이게 35원이 언제 350원이 될지 모르고 3,5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 제가 35원 보고 영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분하고 또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 잘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다 도와줄 수는 없는데 약간의 조언
이런 거는 제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다 해주지는 못해요. 내 거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까지 제가 해주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조언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철학한 창업 노하우, 철학한 홍보 영상은 직접 만들어 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3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돈이 안 듭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는 돈이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